coming after me. Fire lighting up the sky. Feel the ground shaking underneath. Try to take me. 오늘 지그 할 거예요. 지그 랭귀지. 이제 구글에서 지그랑 치면 나와요. 지그랑 이렇게 구글에 나오죠. 홈페이지 지그 프로그램. 그 여기 크리에이터가 누구냐면 앤드레킬리예요.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시 언어를 이기겠다고 나왔습니다. 시 언어 아직 버전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시간 내서 지그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나왔을 때 준비했을 땐 벌써 괴물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초창기 때 준비해야지. 그래야지 같이 성장해요. 나도 모르지만 프로그램도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지금 0.9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1.0 버전 나오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나오면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세상에서 빛을 보겠죠. 빛을 볼 때쯤이면 게임 끝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눈에 보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눈에 보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뒤도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딩 데일리. 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도 빔 쓰는데 저도 이분 거 엄청 따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 진짜 이분 보시면 이게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화려합니다. 최근에 뭐 빌드라든지 일단 메이크 파일 뭐 이런 거 다 이분한테 배웠고요. 오늘 하려는 건 제가 지그를 원래 안 하려 했는데 그 러스트 링이 있잖아요. 러스트 링스. 예, 요게 이제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예문도 많고 엑서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늘거든요. 근데 이제 지그링이 또 있더라고요. 지그링스. 예, 이게 있어서 이렇게 치면 여기 튜토리얼 여기 헬로월드 얘 잘 나오죠. 예, 요즘 참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 찾아보면 다 있어. 아까 에러 관리라든지 이렇게 튜토리얼을 이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거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강의가 꽤 많아요. 조금씩 해보면서 에이싱크도 있고 91강까지 있으니까 이제 지루하지 않거든요. 오늘 한번 여기 헬로 지그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코딩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미리 제가 띄워놨는데 지그 치면 돼요. 칠 때 그 카고랑 비슷해요. 지그는 이게 카고처럼 러스트 카고처럼 앞에 지그로 다 관리합니다. 지그 런 하면 이제 코드 실행되고 뒤에 이제 코드명 지그 무슨 지그 파일명 쓰면 되고요. 그다음 뭐 지그 테스트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C 언어로 짠 거 변환도 되더라고요. 저 맥이라서 이게 아직 이게 버전이 낮아서는지 좀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맥은 말고 윈도우 하시는 분은 이게 지그 트랜스레이트 C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거 파일 입력. 예, 이렇게 꺽쇠 두 개, 그 C 언어처럼 두 개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파일명 해주면 그러니까 지그 파일이랑 그 내가 원하는 파일명 하면은 변환이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아직 안 써봤고 엠브첸. 예, 그 저는 이제 지그 런까지만 써봤어. 지그 런. 이제 FMT는 코드 이제 제가 개판을 쳐놓으면 이제 정렬, 자동 정렬 해주니까 지그 FMT 쳐도 됩니다. 버전 알고 싶으면 지그 버전 누르시면 됩니다. 지그 버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저는 0.9.1입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그럼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터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이제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그 해서 이제 번개 표시 나오죠. 지그 뭐 간단해요. 뭐 지그 콘스트 여기도 상수 같아요. 콘스트로 하시고 임포트 그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FM 메인. 이 튜토리얼 보면 조금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글 검색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코드를 많이 빼놨더라고요. 일부러 오류를 일으키면서 공부하라고. 그 코드가 약간 시어너 스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어너랑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그 런 하고 메인 이렇게 하면 돼요. 보면 이제 빠졌다 나오죠. 여기 앞에 퍼브 하면 넣어줘야 될 거예요. 버릇이 돼서. 자, 헬로 월드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여기 뭐 스탠다드 두 번째가 나왔는데 벌써 다 했죠? 앞에 콘서트 하고 여기 문구만 바꿨네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나오죠? 그 고수분이 하신 게 있습니다. 역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TS 소딩 있잖아요. 그분은 역시 고수는 틀립니다.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고 여기 공식 튜토리얼 그 문서가 있어요. 지금 예 요건데요. 요거 한번 똑같이 할게요. 이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러스트도 공식 문서에서 찾아보잖아요. 지그도 여기 공식 문서에서 문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헬로월드 있는데 요거 한번 쳐볼게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다른 방법으로 헬로월드를 할 겁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헬로월드 잘 나오죠? 예 이제 다음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외국 사이트인데 벌써 이게 지그가 분석이 많이 돼 있죠? 역시 빠릅니다. 미국 빨라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역시 우리나라야 지금 지그가 모르지 외국은 벌써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많아요. 벌써 이게 되게 복잡한 코드도 벌써 이렇게 짜잖아요. 나 지금 그래픽 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벌써 뭐 그래픽도 돼요.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다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지그 다 이렇게 빔 쓰죠. 잘하신 분들은 다 빔 씁니다. 빔을 이거 한번 써보시면 VS 코드 못 돌아갑니다. 너무 편해. 보통 편한 게 아니라 너무 편해요.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그냥 왜 이런 거 쓰나 좀 궁금하신 분도 많을 텐데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빔이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아시죠? 사람은 좋은 거 쓰면 못 돌아가요. 그 밑에 거 못 써요. 이제 안 좋은 거 절대 못 써요. 이게 다 이렇게 딱 구현이 돼 있네. 안쪽이 이거 마법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일단은 여기 느낌표로 이렇게 부정문을 써서 하는 것도 어색하고 콘스트 n 68 얘도 상수죠. 다 변수가 요즘은 변수를 상수가 되대요. 빠른 코드 보면 다 상수야. 멀티스레드는 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러스트가 좋은 거예요. 다 이게 굳이 콘스트 안 해도 다 알아서 자동으로 상수잖아. 원래 상수로 해야 돼요. 바뀌고 이런 건 필요할 때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파이 네거티브 11 그래서 뭐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여보자 n 플러스 2 can assign instrument가 이제 제가 버그 찾아야 돼요. 이 지금 셈이 지금 틀렸어요. can 예 이거 그냥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 이게 튜토리얼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코드가 힌트가 어차피 그 적혀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하시면 돼요. 같이 봅시다. 이심트 캐리 유 에이스로 한답니다. 그 겟나 체인지 할 수 없고 유는 그거 유 그거겠죠. 민트 발바이트고 겟나 체인지 이제 범위가 나오네요. 이거고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900경 정도네요. 900경 2000경 유면 2000경이네. 프로덕트 X, they are nowhere on the sign, just explain. 여기는 없고 지금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그, 에드 검색할 때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그 이렇게 하면 요거 문구 그대로 검색됩니다. 아, 여기 나오네. 수정할 수 있는 건 바 키워드를 사용하래요. 자, 그대로 해봅시다. 얘는 바 될 것 같은데 이제 인티저 밸류 캔낫 커전. 아, 이게 범위가 넘어가네요. 그러면 64로 바꿔주면 되지 뭐. 범위가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게 하면 되지. 아, 그러면 I로 바꿉시다. 네거티브 이것도 네거티브가 돼야 되니까 될 것 같아요. 예, 됐죠? 55, 31, 아, 3만만인가? 31만 마이너스 11 나왔고요. 이거 좀 이쁘게 보려면 좀 더 응용을 해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 모르는 언어지만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은 거. 예,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별거 없죠? 어차피 그 원리만 알면 뭐 언어는 바꿔봤자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뭐. 자, 오늘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